2번, 4번, 9번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초구 9번 가운데 8번 득점에 성공했거든요. 황특희 선수에게는 이 배치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구 배치 중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뒤로 득점을 하게 되면 포지션은 좀 좋지만 뒤로 득점하는 경우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3쿠션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의 높낮이로 따지면요. 그렇군요. 황태기 선수 공격합니다. 자, 역시나 직접 뽑고요. 네, 역시 초구 성공률 상당히 높습니다. 네 경기를 통해서 1.460, 전체 41위의 에버리지. 최고 에버리지는 1.66, 제 하이란 8점을 기록했습니다. 깨끗하게 초구 성공하면서 다음 공격 준비하겠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보이죠? 네. 산체스 선수는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는데 언제쯤 산체스 선수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걸어치기로 갔는데 걸어치기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체스 선수 옆에는 또 이한희 선수도 보이고요. LTBA. 네. 산체스 선수는 같은 이제 팀리그 소속의 황득희 선수를 응원하겠죠. 아, 그럼요. 리더인데요. 네. 네. 김영원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김영원 선수가 이번 대회 4경기를 통해서 1.789, 전체 9위의 에버리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란 12점. 자, 뒤돌려치기를 보내놨는데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넘어가는 첫 공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김영원 선수 치는 거 보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선수에게는 겁날 게 없죠. 네, 진짜 겁날 게 없는 예. 것 같아요. 오히려 황득희 선수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겨치기 더블 쿠션인데요. 오, 코너를 돌면서 빠져나갑니다. 조금 두께에 비해서 당점이 좀 높았다는 거죠. 황득희 선수에게 올라오면서 좀 어려운 상대를 많이 만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동안에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선수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짧게 걸렸어요. 맞고 지나갑니다. 득점 성공하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김영원 선수는 1부 투어 15경기에서 8승 7패를 그동안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드림 투어 그리고 챌린지 투어에서 활약을 했었던 김영원. 자, 뒤돌려치기를 갑니다. 멀리 있는 공 두께를 잘 맞춰내면서 뒤돌리기 성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잘 치고 있어도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겠죠. 항상 불안하고. 자, 오늘은 이제 8강전에서 김영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자, 길게 세워서 갔는데 이 공은 살짝 넘어가 보이죠. 그렇군요. 네. 2득점 기록하는 김영원. 단쿠션 맞고 회전이 받쳐주면서 넘어갑니다. 뒤돌려치기로 갑니다. 저 좁은 공간으로 정확하게 떨궈 넣겠다는 얘기예요.
아, 성공. 좋아요. 황득희 득점 성공합니다. 황득희 선수가 이제 프로 원년부터 활약을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또 성적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8강전 이제 자신의 두 번째 경기 SY 바자르의 주장입니다. 슈퍼 캡틴 황득희 선수입니다. 자, 되돌아오기로 갑니다. 되돌아오기를 치기에 공 배치가 아주 좋게 서 있어요. 자, 이게 안 맞고 지나가도 회전이 없다면 아, 그대로 일자로 나가네요. 되돌아오기 시도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황득희 선수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지그시 감고 본인 스스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되돌아오기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거 놓치면 또 황득희 선수가 생각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자신감이 느껴지는 선택이에요. 대전 선택이 있는데도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대전 선택이 있는데도 넣어치기 선택을 했어요. 넣어치기 했습니다만 두껍게 맞으면서 다시 키스가 되면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네. 가끔 저런 경우에 3 쿠션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먼저 공이 먼저 맞고 직접 뒤로 나왔기 때문에 2 쿠션인 거고요. 네. 저 안쪽에서 키스가 나면 3쿠션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비껴치기로 코너 바짝 돌면서 들어왔습니다. 성공. 각도 어려웠는데 잘 쳤습니다. 한 점 앞서가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자, 지금 비껴치기 각도가 쉬운 각도가 아니었어요. 각도를 잘 맞춰냅니다. 코너 언저리까지 깊게 들어와서 좋아요. 시원하게 성공하면서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네요. 자, 쿠션 이후에 밀고 들어가는 그림을 너무 잘 만들어주는데요. 이게 보면은 직선에 가깝게 보내주는 게 일단 제일 쉬워요. 근데 지금 황득희 선수 같은 경우는 공이 좀 두툼하게 맞더라도 곡선이 일어난다 치더라도 그 곡선을 잘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원쿠션 이후에 밀고 들어가는 모양새 확실히 보이죠. 시원하게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황득희 선수의 1세트입니다. 뒤돌리기 키스가 나오네요. 제 일목축구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했어요. 키스에 막히면서 2득점. 점수는 4-2를 만들었습니다. 일목축구가 여기서 장단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자로 진행하면서 단단으로 진행하면서 키스가 납니다. 그렇군요. 아쉬워하는 황득희 선수였습니다. 부드럽게 성공. 김영원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점인가요? 저는 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게 자신감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낮게 평가될 수도 있는데 당구에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진짜 높은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김영원 선수가 2021-22 시즌에 드림투어 6차전에 이때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부터는 22-23 시즌 이제 7차 웰뱅 이 대회 나왔었고요. 살짝 옆으로 지나갑니다. 약간 짧게 진행이 되면서 점수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점수는 4-3. 예전에 그 당구 선수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당구는 집중력과 자신감이 다라고. 그게 그만큼 중요하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집중력과 자신감이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할 때 있어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집중력이 중요하고 집중을 한 이후에 이 공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옆돌리기로 한 점 올려놨습니다. 강득희 선수가 이번 1차 대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그리고 지금 이베치도 회전을 좀 많이 이용하죠. 정확합니다. 네. 회전을 많이 쓰고 일목적구의 두께를 조금 덜 써서 일목적구 포지션을 잘 해냈어요. 황득희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19경기 10승 9패, 가장 좋은 성적은 NH 농협카드 대회에서의 9위, 16강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뒤돌리기 키스가 나옵니다. 키스가 났어요. 투쿠션 이후에 키스를 만나게 되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키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키스를 만난 황득희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꺾어놨습니다. 옆돌리기로 성공. 좋아요. 자, 그리고 포지션도 완벽하게 섰습니다. 옆돌리기 각도를 재는데 직접 가는 각도를 잰다기보다는 일목적구를 최대한 좀 얇은 두께를 칠 수 있는 짧은 각도를 재는 것 같거든요. 일목적구가 좀 크게 돌아야지 그 다음 배치가 좋게 쓸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짧게 치죠. 옆돌기 짧게.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 일목적구 포지션은 정말 마음 먹은 대로 딱 잘 됐거든요. 네, 지금 테이블 컨디션이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 뻣뻣해졌어요. 이 정도로 들어갔으면 끄드름이 잘 걸릴만도 했을 뻔했는데 지금은 조금 덜 걸리죠? 완전히 풀렸네요. 네. 자, 앞돌리기로 갔고요. 네. 정확하게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산체스가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이런 표정인데요. 정말 있고 싶겠죠. 그럼요. 산체스 에버레지에서 최고 성적이 32강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자, 뒤돌려치기로 갑니다. 밀고 나가면서 네. 성공합니다. 좋고요. 1세트 8대4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득희 선수 아주 좋습니다. 황득희 선수에게 지난 시즌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자신이 넘치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각도를 걸어치기 갑니다. 자, 회전 있죠? 걸어치기 방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뱅크샷 터집니다. 10점에 올라서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황득희 선수의 첫 번째 뱅크샷입니다. 평균 한 경기당 6개의 뱅크샷을 터뜨리고 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뱅크샷 비율은 24%. 자, 뒤돌려치기. 이것도 각도 좋아요. 성공. 첫 장타 하이런 5점을 터뜨리고 있는 황득희 선수 11점을 기록 중입니다.
영건과 올드보이. 당구에서는 참 이런 대진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게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옆돌리기 가는데요. 자, 일목 접고 크게 돌려놓고 내공 진행. 짧게. 네, 이렇게 득점되면 또 다음 배치가 정말 좋게 되죠. 만들어가고 있는 황태키 선수 하이런 6점. 뒤돌려치기로 갈까요? 옆돌리기로 갈까요? 뒤돌려치기는 일목척구를 먼저 보내놓고 가야 되는 좀 부담감이 있고요. 교차를 시켜도 되는데 교차시키다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자, 뒤돌리기로 갑니다. 왔고요. 길게 한 번 더 쿠션을 네, 맞추면서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끝나지 네, 않고 있는 황득희 선수의 득점. 네, 내공의 회전력 조절을 너무 잘해줬고요. 회전을 너무 많이 살리지 않고 적당한 회전 선상에서 내공의 각도를 좀 줄여줬어요. 침착하게 뒤돌리기 성공하면서 이제 석점 남아있는 1세트입니다. 2점 남아있는 1세트입니다. 자, 13-4. 옆돌리기로 갑니다. 약간 팁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득점하는 방향은 좋아요. 네, 문제 없었고요. 세트 포인트. 이대로 끝낼 기세입니다. 와, 공도 잘 만들었어요. 돌리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14점, 1점 남아 있습니다. 뒤돌리기 마무리. 마무리 돌아와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 정리하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15-4. 아, 이번 때 진짜 황득희 선수 연습량이 느껴집니다. 이게 보면 당구가 시간을 투자를 안 하면 진짜 잘 치던 선수들도 실력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그 실력이 줄어드는 게 실전에서 기본공 미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황득희 선수는 그런 기본공 미스가 지금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에 하이런 9점을 터뜨리면서 15-4로 1세트 승리하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세트 9점으로 9연속 득점으로 마무리한 황득희 선수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제 김영원 선수의 초고 공격으로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원 선수 역시 이번 대회에서 2, 4, 9의 초고 배치 9번 가운데 8번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영원 선수 역시 직접 가는 선택을 했고요. 네.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황득희 선수는 이제 1점 이후에 연속 득점은 없었고요. 김영호 선수는 연속 득점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키스가 나면서 공이 좋게 섰어요. 빨간 공과 흰 공이 키스가 나면서 뒤돌려치기 혹은 앞돌리기가 나쁘지 않게 섰습니다. 자, 앞돌리기로 갔고요. 앞돌리기 길게 갑니다. 성공. 네, 좋아요. 김영훈 선수 1세트에서 연속 득점은 한 번 있었고요. 2연속 득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를 가야 되는데 일단 길게 만들어내는 오른쪽 위쪽으로 갑니다. 화면상 위쪽으로요. 뒤돌리기. 아, 이걸 짧게 지나갑니다. 길게 못 만들어냈어요. 네. 살짝 앞으로 지나가는 김영호 선수의 뒤돌리기였습니다. 아깝네요. 거의 스치듯 안 맞았어요. 쭉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약간 짧게 지나가면서 득점 실패하는 김영원입니다. 자, 야,
얇은 두께로 내공을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죠. 지금 사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빠져나왔어요. 자, 마지막이 짧아지면 안 되는데 빗나갑니다. 네, 조금 짧아 보여요. 조금 더 얇았어야 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 빗나가는 황득희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이제 좀 미끄러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조금 뻣뻣한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갑니다. 세워치기 좋죠.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같은 공들은 너무 깔끔하네요. 세워치기 공격으로 득점 성공하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김영원. 옆돌리기가 많이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영원 선수는 약간 낮은 당점을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전달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낮은 당점이 지금 전달이 좀 덜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두께도 좀 두꺼운 느낌도 없잖아 있었고요. 자, 대회전 전환 공입니다. 오히려 잘하면 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네요. 네, 살짝 미안하다 제쳐를 예. 하죠. 득점 성공하는 황득희 선수 2세트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길게 들어갔어요. 야, 공 세 개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지만 네. 옆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쁘게 모여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구 능력이 옆돌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구 능력이 워낙 탁월한 선수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려고 네. 했는데 조금 브릿지가 좀 빨리 떨어진 것 같아요. 자세 유지가 좀 덜 됐어요. 공이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란 공 처리하고 옆돌리기 시도했습니다만 안 들어가네요. 비껴치기 좋습니다. 차분함이 느껴지는 김영원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깨끗하게 성공. 네, 시원시원합니다. 2세트는 5대1로 앞서 나갑니다. 김영원 선수가 1세트에는 뭔가 보여주지 못했는데 2세트 들어와서는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은데 여기 3번에 관문이 왔어요. 자, 옆돌리기를 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좁은 폭에 아주 예민한 공입니다. 자, 마지막 옆돌리기. 회전 마지막 회전이 각도 짧아지면서 성공했습니다. 됐습니다. 어렵게 그러나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3득점째. 이런 배치들의 옆돌리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각도 잘 만들어줬고요. 자, 그리고 공이 좀 열렸습니다. 뒤돌려치기가 좋아요. 뒤돌리기도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다음 배치가 좀 어렵게 섰네요. 4득점을 기록하면서 7대1.
얇은 두께로 대회전을 만들어줄지 아니면 오 흰공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저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빼고 내공을 진행시키겠다는 건가요? 자 키스는 잘 뺐고 아, 아. 또 좁히지 못했습니다. 타격을 주면서 빠르게 아, 공격을 해봤는데요. 7대1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원. 자 키스 처리는 완벽했는데 내공의 밀림 제어를 좀 덜 시킨 것 같아요. 당찬 모습의 김영원 선수입니다. 진짜 당차 보이네요. 원뱅크샷. 자 이거를 2득점. 뱅크샷 적중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원뱅크 넣어치기는 약간 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봤거든요. 그 정도의 각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공을 또 정확하게 끌어냅니다. 예. 살짝 끌면서 키스도 빼고요. 약간 네.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산체스 선수가 보다가 약간 사례가 걸린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침을 막 하던데요. 난이도 상당히 높았어요. 넣어치기는. 자 되돌아오기로 갑니다. 자 조금 넘어가나요? 안 들어가네요. 네. 장쿠션을 좀 타고 내려오지 못하고 빠르게 분리가 됐습니다. 황득희 선수는 뱅크샷 하나 성공, 2점을 보탰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뱅크샷을 재고 있는데 길게 뽑혀지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형태로 딱 봤을 때는 길게 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해요 지금. 3쿠션으로 바꿨어요. 3쿠션 직접 보는 걸로. 대략 각도상으로 한 65라인, 70라인 가깝게 있는데요. 뱅크샷 갑니다. 네, 코너 언저리 쪽을 노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뱅크샷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첫 번째 뱅크샷 성공하는 김영원입니다. 경기당 5.5개의 뱅크샷을 터뜨리고 있고요. 비율은 21.4%. 잘 겨냥해서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거진 코너를 향해 들어간 것 같고요. 아주 득점 깔끔하게 만들어냈고요. 시원하게 돌려놨습니다. 성공. 네. 좋아요. 2세트는 김영원 선수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자신감이 넘쳐 흐르죠. 걸음걸이도 자신 있습니다. 10대 때는 예 자신 에너지가 넘치고 예 자신이 있어야죠. 네. 비껴치기 옵니다. 네, 좋아요. 정확하게 왔습니다. 스트로크도 보면은 물론 이제 살살 쳐야 될 때나 부드럽게 쳐야 될 때 당연히 그렇게 쳐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공들에서는 시원시원합니다. 부드럽게 쳐갖고 이 공을 가만히 갖다 놓는 그런 선택보다는 시원하게 쳐놓고 안 맞아도 좀 확률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다 하고 있죠. 자, 뒤돌려치기 정확합니다. 네, 좋고요. 과연 5점을 터뜨리면서 12점에 김영원. 1세트와는 다른 모습으로 2세트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장타율이 지금 4경기를 통해서 11.4% 대단합니다. 특히 초콜로 선수를 이겼을 때는 0대2에서 3대2로 경기를 뒤집은 김영원입니다. 공을 대회전을 만들어내려고 한 건데 지금은 좀 각도가 짧아져 버렸고요. 어? 갑니다. 근데 이게 비슷하게 갑니다. 아,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자,
김영원 선수 짧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예. 쪽이었거든요. 아, 근데 거의 이게 비슷하게 갔어요. 일단 뭐 우당탕탕 힘으로 한번 밀어붙여봤는데요. 네. 이게 의외로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네.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귀엽네요. 대회전 갑니다. 오, 자 키스. 이제 헌데키 선수가 좀 흔들리는 느낌인가요? 뭐 한 큐 멈췄다고 흔들리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우이 직접 맞는 거는 정상 컨디션 쪽으로 딱 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김영훈 선수의 뒤돌리기 득점. 네, 득점 좋고 다음 배치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5이닝까지 오면서 공타 없이 1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점 남아 있습니다. 아, 좀 덜 가네요. 저 흰 공이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좀 덜 갔고. 자, 과감하게 3뱅크나 2뱅크를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뱅크로 갑니다. 2뱅크샷! 아, 두껍게 지금, 맞고 가질 못합니다. 네, 너무 두꺼웠어요. 네. 뱅크샷은 아직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는 못했습니다. 3뱅크 황득희 선수의 뱅크샷 너무 짧게 갔네요. 자, 지금 테이블 상태가 조금은 뻣뻣한 느낌이 있네요. 지금 거의 뭐 원포인트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라스트 지점은 45각 라인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40라인 정도를 노리고 들어갔을까요? 예. 또 공 사이로 빠져나가는 뱅크샷이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짧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짧게 달력합니다. 네, 좋아요. 득점 성공했습니다. 14점으로 세트 포인트. 과감하게 역시 김영원 선수 답다라는 말이 우리가 약간 신인 같기도 하고 네. 아직 뭐 16살이니까 어리고 뭐 이런 선수들의 매력은 역시 당차고 좀 자신감 있고 뭔가 도전하고 이런 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실력도 분명히 또 있어요. 뱅크샷 마무리. 자, 걸렸습니다. 적주 2세트 승리 김영원 1대1을 만듭니다. 네, 지금도 살짝 세레머니를 하죠. 네, 저렇게 좀 자신 있는 행동들 이게 김영원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자, 3뱅크 짜릿합니다. 자신 있게 쳐서 들어갔고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딱 자신감을 딱 표출을 해요. 저는 김영원 선수 이 세레머니가 많이 자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더 크게? 그러니까요. 네. 더 신나겠죠? 네, 그렇죠. 1세트는 황득희, 2세트는 김영원,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아, 진짜 4점대 버려주시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시합에서. 그 기분 한번 느껴보면 계속 칠 것 같아요. 아니면 도전하겠죠. 그러니까요. 황득희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1세트에서는 초구 성공했었던 황득희.
직접 갑니다. 득점. 역시 초근은 안정적으로 득점했고요. 1세트 득점하고 난 다음에는 연속 득점을 가지 못했었는데요. 역시 황대기 선수 초구 성공률 상당히 높습니다. 자, 득점 이후 비껴치기. 비껴치기 짧게 갑니다. 네, 좋아요. 연속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황득희 선수 2득점. 네, 깔끔하게 득점을 해냈고 다음 배치도 괜찮습니다. 뒤돌려치기나 앞돌리기 둘 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뒤돌리기 갑니다. 자, 이게 아, 길어져 버립니다. 길게 넘어갑니다. 뒤돌리기는 실패. 황득희. 짧아지지 않고 길게 지나갔습니다. 김영원. 2세트 때 김영원 선수가 공타 없이 6이닝 만에 마무리했거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원백크 너무 어려웠죠? 코너 돌지 못했습니다. 두껍게 맞으면서 회전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가 되지 않으면서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원백은 어지겼습니다. 자, 뒤돌려치기를 일목적으로 처리만 잘해주면은 무난하게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툼하게 꺾어 놓았습니다. 뒤돌리기 성공. 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를 길게 치는 데 있어서 키스의 위험이 조금은 있거든요. 두껍게 일목적구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내공 진행시키는 게 좋아요. 장장으로 내려보내고 여기서 자 일단 키스를 뺐고 좋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4대0으로 앞서 나가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일단 1라운드 때 흐름 1세트 때 흐름이 좋았다가 2세트에 한번 일격을 당했고요. 그렇죠.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다시 3세트 앞서 나가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자, 뒤돌려치기 짧게. 이것도 좋습니다. 오. 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약간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결의가 보입니다. 예. 돌아서 좁혀갑니다. 자, 깔끔하게 완성했습니다. 깔끔도 깔끔하고 아름답네요. 네. 네, 지금 샷은 진짜 아름다운 샷이었어요. 황득희 선수의 공격이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네.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 짧게인가요? 앞돌리기 짧게를 볼 수도 있어요. 앞돌리기 합니다. 살짝 밀려버렸죠? 4점을 보태면서 6대0 황득희. 이번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아쉬워하죠. 예. 자, 근데 다음 배치 김영원 선수가 3뱅크로 풀어내면 좋지만 못 풀어내면 또 반대쪽으로 공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뱅크샷 길게 갑니다. 그렇죠, 이게 안 맞으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 배치가 아주 좋게 상대방한테 열려줄 수 있어요. 3세트 들어와서 김영원 선수의 두 번의 공격이 모두 어려웠었기 때문에 뱅크샷으로 공격을 해봤던 김영원입니다. 네. 뒤돌리기 조금 짧았어요. 두꺼웠어요. 네. 빗나가는 황득희 선수의 공격. 네. 자, 지금 배치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더라면 자연스러운 각도였는데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끝까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황득희 선수였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안 들어가네요. 3세트 들어와서는 김영원 선수의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1세트, 2세트, 3세트 계속 서로 돌아가며 치고 있는데요. 네. 1세트에 이어서 3세트 황득희 선수의 공격이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서 6대0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한 황득희 선수입니다. 오늘 뱅크샷은 두 개가 들어가고 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빨간 공 향해서 갑니다. 자, 잘 들어갔네요. 잘 맞춰냅니다. 뱅크샷 성공했습니다. 뱅크샷 3개째 만들어내고 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배치가 또 뭐였어요? 자, 다음 배치가 또 뭐였는데 이 배치를 글쎄요. 자, 김영호 선수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 8대0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자, 뒤로 가는 거는 코너를 쳤을 때 그냥 딱 잡혀있는 각도인 것 같고 옆돌리기를 갈까요? 옆돌리기 갈 수도 있어요. 옆돌리기로 갑니다. 네. 자, 욕심을 버리고 옆돌리기 선택. 옆돌리기로 안전하게 1득점. 네, 한 번 더 모아치기입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네, 모아치기 느낌이죠. 예. 차분하게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이게 진짜 황득희 선수처럼 그 예전에 화려했던 플레이어들은 3쿠션 플레이어들은 다 원쿠션 뭐 원쿠션이나 4구를 잘 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저런 모아치기는 1도 아니겠죠? 그렇죠. 네, 진짜 모아치기를 했을 수 있어요. 자, 뱅크샷 노란 공 맞고 올라가야 아, 되는데요. 좀 길었어요. 아, 이거 잘 모아놨는데 뱅크샷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 진 거는 참 아쉽네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있지만, 글쎄요. 노란 공 맞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키스가 나왔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김영훈 선수의 뱅크샷입니다. 차분하게 스톱에 나가야죠. 빠른 아, 속도로. 승부처럼 갑니다. 아, 조금 각도를 길게 재놓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시스템상의 숫자보다 한10 정도를 길게 재놓고 빠르게 속도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든 맞을 수 있는 확률도 생기고, 흰 공이 맞아도 맞고 빨간 공이 맞아도 맞는 그런 확률로 치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운이 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예, 있겠죠. 4이닝 동안 무득점이고요. 4번 공격 가운데 3번이 뱅크샷이었습니다. 뱅크샷 시도였습니다. 돌리기. 오른쪽 옆돌리기 갑니다. 자, 옆돌리기 이걸 놓쳤습니다. 아, 옆돌리기가 빗나가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이건 너무 아깝네요. 아, 진짜 아깝네요.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김영원 3세트 첫 득점 나왔습니다. 아, 1점이 참 어려웠어요. 그러네요. 조마조마하게도 아빠가 보고 있는 가운데 김영원 선수 2세트만큼 해주면 참 아빠의 마음은 2세트만 해줘라 이런 마음일 텐데 그렇죠. 그래도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세트처럼만 해주면 우승할 것 같은데요. 우승까지 쭉 가죠. 네. 자, 끌어서 가나요? 아니면은 비껴치기 형태로 가나요? 자, 끌어서 갔어요. 들어옵니다. 코너 돌았습니다. 자, 회전이 아주 많이 걸려 있습니다. 받쳐주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멋진 득점이 나오는 김영원입니다. 야, 이거 끌어서 코너를 돌게 만들었군요. 네, 코너를 돌려냈죠. 이 회전을 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살짝 뒤돌리기. 성공. 3점. 자, 차근차근 또 쫓아갑니다. 조금씩 터트리고 있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3연속 득점. 리버스로 가나요? 자, 리버스. 자, 일단 각도 잘 돌아갔고 짧아지면 안 됩니다. 짧아지면. 코너 쪽으로 옵니다. 돌아와서 네, 안전하게 좋습니다. 리버스 성공입니다. 아, 이거 좀 모르겠네요. 4득점이 나오면서 9대4가 됐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면서 득점 성공. 회전. 대패전. 조금 공격하세요. 길게 옆으로 빗나갑니다. 4점을 보태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김영원 선수가 득점이 안 나왔다가 이번 이닝에서 4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대회전인데 조금 애매합니다. 길게 맞추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길게 맞추려면 아예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리버스 핸들 노려야 되고요. 대패전 자, 짧아집니다. 리버스 핸들 노렸고. 아, 잘 예, 쳤습니다. 마지막 드고름 좋습니다. 잘 올라왔어요. 자, 끄도름에서 네, 용오름에서 드고름. 네, 드고름 좋네요. 아, 드고름 이거는 다른 오름하고 좀 다르죠.
경력이 묻어난 끄도름. 네. 경력이 묻어난 끄도름. 네. 좋습니다. 중요할 때 터졌네요. 네. 상대의 추격이 있는 가운데 달아나는 점수입니다. 아, 요거 자, 들어가면서 득점되면서 네. 아주 좋은데요. 좀 풀어가네요. 네. 11대 4.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좋게 섰어요. 한 차례 위기가 있었던 황득희 선수인데 조금씩 풀어갑니다. 어, 지금은 뭐 물론 이제 빨간 공을 쳐도 아주 얇은 두께를 맞추면 가능한데 그 두께는 너무 어렵고 노란 공을 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노란 공을 안 보고 있습니다. 아,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빨간 공을 겨냥합니다. 네, 빨간 공을 겨냥할 때는 아주 얇은 두께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키스는 잘 뺐고 여기서 리버스 핸드. 아, 드고름 이번에도 나와줘야죠. 살아납니다. 연속 드고름으로 12대 4. 아주 잘 쳤습니다. 역시 황득희 선수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좀 깔깔합니다. 자, 옆돌리기도 지금 불편하고 양쪽 옆돌리기 다 불편해요. 되돌아오기를 진짜 멋지게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오, 되돌아오기 가나요? 근데 살짝 보여주기 느낌도 있는데요. 멋지게 파고 들어야 되는데. 야, 자, 일단 갑니다. 이거.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일자로 잘 만들었는데 한 번 더 네. 장쿠션을 타고 가지 못합니다. 자, 이 접시 형태, 되돌아오기 형태를 만들어주기가 참 불편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휘어짐을 좀 만들어주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야 했을 것 같아요. 아, 잘 만들어갔습니다만 아깝네요. 이런 잘 쳤는데 진짜 너무 아깝죠. 예. 어떻게 뭐 0.5점이라도 좀. 예. 그만큼 아깝다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네. 살짝 옆돌리기로 갑니다. 자, 각도가 좀 짧아져야 됩니다. 아, 좋아요. 득점. 빨간 공의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자, 약간의 낮은 당점으로 살짝 뽑아낸 거예요. 아주 잘 쳤고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치셨지만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옆돌리기 갑니다. 네, 대회전인데 코너 언저리까지 가줘야 됩니다. 또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정확하게 2점. 만들어내네요. 아, 좋습니다. 그럼 영원 선수의 끄도름은 영원오름이 아 원오름 영원한 거죠. 아 네. 영원오름입니까? 뭐 그건 굳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네. 모든 건 뭐 김영원 선수는 최연소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모든 게 이제 영원할 것 같은. 김영원 선수입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앞돌리기 갑니다. 야, 이것도 만들어 갑니다. 좋아요. 점수 차이가 크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김영원 선수의 폭발적인 연속 득점력 좋습니다. 사실 김영원 선수는 이제 만나는 선수들이 다 뭐 형님이고 다들 어르신이고 그럴 텐데 매 경기마다 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왜냐하면 이전 뭐 전 시즌까지 이렇다 할 어떤 성적이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초에서는 성적이 없었는데 아, 이번 시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로 8강에서 4강을 도전하고 있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자, 타격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아, 키스에 막히는 김영원 선수군요. 3득점까지 연속 득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만 키스에 막히는 김영원입니다. 자, 타격감을 이용해서 각도는 잘 만들었는데 일목적구와 내 공간의 키스를 빼질 못했어요. 다음 배치가 일단은
형태는 나쁘지 않은데 두께가 좀 어렵습니다. 자, 두께 아주 좋았고요. 자, 내공에 짧아지지 않으면 되는데요. 짧게 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한 점도 못합니다. 아, 두께감이 정말 좋네요. 오늘 컨디션이 황택 선수 좋아 보입니다. 네. 뭐 1, 3세트 보면 공격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어려운 공들도 잘 처리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 조금 감겨 들어왔는데요. 뒤돌리기 길게. 자, 짧아지면 안 되고요. 각도 좋습니다. 성공. 세트 포인트 14점. 자, 마지막 1점이 좀 어려운데요. 살짝 감아놓는 공격 아주 좋았고요. 1점을 남겨두고 다음 포지션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셋포인트 14대7. 속도감을 이용한 각도를 짧게 줄이는 선택도 가능하고 리버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하나 쉬운 건 없어요. 리버스네요. 야, 회전 있어요. 회전 있어요. 갑니다. 야.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상대키 대단합니다. 3세트 승리합니다. 야, 지금 공은 제가 지금 멘트를 하다 말았는데 뭐 하나 쉬워 보이는 공이 없습니다라고 네. 멘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였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야, 이 배치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림처럼 진짜 생각했던 그림, 네. 네. 그림이네요. 그림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명작을 하나 탄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네요. 리버스 샷. 자, 황득희 네. 선수도 세레머니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분 좋은 마무리. 15대7로 3세트 승리하면서 2대1로 앞서가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1, 3세트는 황득희 선수, 또 2세트는 김영원 선수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2대1로 황득희 선수가 앞선 가운데 이제 4세트 들어갑니다. 2세트에서는 6이닝 만에 세트를 완성했었던 김영원 선수입니다. 초구는 같은 방법으로 성공합니다. 만약 김영원 선수가 이 8강전에서 황득희 선수를 꺾고 올라간다면 다음 상대가 이미 올라가 있는 하샤시 선수잖아요. 10대들의 대결이네요. 그렇습니다. 돌풍의 주역이 바로 김영원 선수인데요. 자, 이걸 앞돌리기 짧게로 갑니다. 섬세한 면 플레이가 나온다는 거고요. 길을 잘 만들어내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성공.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퐁당퐁당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퐁당퐁까 아니군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비슷하게 예, 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1-3세트는 네. 황득희 선수, 2세트 네. 김영원. 그럼 지금 여기서는 저 김영원 선수가 또 이길 차례인데 옆돌리기로 갑니다. 아, 이게 짧아요. 약간은 성급했던 옆돌리기 시도였습니다. 아쉬워할 때는 또 표정에 나와요. 네. 그 본인의 그 감정을 잘 표출합니다. 네. 네. 아, 이거 거의 뭐 들어갔다 싶었는데요. 아, 진짜 한 1cm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살짝 놓치는 김영원 선수 2대0. 자, 그 황득희 선수의 출발공이 나쁘지 않습니다. 옆돌리기가 괜찮아요. 오, 자, 큐미스가 살짝 예. 나가봤죠. 힘을 다 뺏겼네요. 큐미스가 나면서 너무 두께가 두껍게 예. 맞았고 3세트 마지막 쯤에도 딥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딥관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네요. 예. 딥손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원 선수 횡단 형태로 보냅니다. 횡단. 아, 더블 쿠션인가요?
직접 밀어넣나요? 더블 쿠션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뭐 물론 직접 밀어넣는 것도 가능했는데 빨간 공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게 섰었어요. 그렇군요. 네. 힘있게 더블 쿠션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만 돌아서 나갑니다. 상당히 즐거워 보여요. 김영원 선수를 보고 네. 있으면 제가 초클로 선수와의 경기에서 진짜 몇 번 멘트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 순간을 되게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즐겁고 재밌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기고 싶은 열정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을 거고요. 애경기가 김영원 선수에게는 항상 신선하죠. 그렇죠. 경험도 재밌을 되고. 거고요. 네. 또 그동안 항상 TV에서 공부했던 선수들과 경기하고 있고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와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자 역회전 걸어서 리버스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두께가 아예 잘못 맞았네요. 두 번의 공격이 조금 허무하게 넘어가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제대로 걸리질 않았습니다. 네, 왼쪽 편이 걸렸어야 했는데 오른쪽으로 맞았고요. 예. 자, 두 뱅크를 만들어냅니다. 뱅크샷 성공합니다. 시원하게 뱅크샷으로 2득점. 자, 시원시원합니다. 스타일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좀 시원시원하고 선택지도 좀 넓고요. 그리고 망설임이 없으니까 좀 보는 사람들도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죠. 네. 투뱅크 샷.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둘러치기를 앞쪽으로 키스 빼고 왔어요. 들어갔어요. 아 좋습니다. 연속 득점 좋습니다. 자, 일목적구를 얇게 끌어서 가면 좀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는 공이긴 하지만 각도를 만들기가 어렵고 두껍게 앞쪽 저 사이 공간으로 키스 빼다 보면 내공과의 키스가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내공이 먼저 갈 거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시켜줬어요. 예. 자, 옆 돌리기 갑니다. 두껍게 옆돌리기 안 들어갑니다. 자 지금 거 조금 흥분한 예. 것 같아요. 아 이런 잔실수들이 확실히 있군요. 옆돌리기 네. 좀 성급하게 갔었던 옆돌리기 본인도 실수한 것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네. 저 얼굴 표정 보면 실수했다라는 그런 표정이네요. 일목적구가 저렇게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타격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좀 분리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기울기에서 저렇게 두껍게 내리고 갈 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옆돌리기 갑니다. 5대0에서 황득희 선수 첫 득점 나옵니다. 네, 좋아요. 옆돌리기 실수도 실수인데 여기서 황득희 선수가 장타가 나오면 김영원 선수가 약간 데미지가 입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 있군요. 네. 자, 옆돌리기 길게 갑니다. 자, 좋아요. 옆돌리기로 득점. 옆돌리기 잘 꺾어놨습니다. 득점 이후에 뒤돌려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돌려치기. 되돌려 치기도 추격합니다. 네, 바꾸 좋고요. 3득점째. 자, 다음 배치가 좀 어려운데요. 이 공은 이공까지는 참 득점이 참 좋았고, 이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좀 상당히 불편하게 섰습니다. 위쪽으로 뒤돌려치기 나오지 않고 아래쪽 뒤돌려치기는 끌 수가 없고요. 원뱅크를 보고 있는데 원뱅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두께만 마지막 끌립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갑니다. 끌렸어요. 넣어치기로 득점. 아, 이건 빠져납니다. 환상적인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5대5 동점을 만드는 황득희. 자, 이게 넣어치기가 보면은 어차피 일목적구가 두껍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키스는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키스가 상당히 위험했죠. 위험했지만 이 공이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조마조마했었던 황득희 선수였습니다. 키스가 살짝 났나요? 살짝 인사라는 거 보니까 확실히 위험성이 있었던 뱅크샷이었었는데 네, 들어갔습니다. 아, 당연히 위험한 거죠. 네. 5대5 동점. 자, 다시 한번 원뱅크예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모릅니다. 설마, 이거 설마 들어갔어요. 자, 황득희 선수가 인사를 합니다. 예. 손만 들다가 이번엔 진짜 미안했나 봐요. 어우. 자,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 공이 들어간 것도 중요한데, 자, 이제 인사를 하죠. 예. 네, 꾸벅 인사를 합니다. 40년 차이 나죠? 네. 근데 인사가 네. 인사도 중요하지만 다음 배치가 또 원뱅크가 예. 나왔어요. 자, 물론 키스가 어렵긴 합니다. 키스를 저 사이 공간으로 빼는 것보다는 약간 밖으로 빼는 게 낫고요. 얇게. 그렇죠. 자, 여기서 한 번에 더 키스가 있는데 바로 치기뱅크샷에서 키스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키스가 예. 방향은 좋았습니다만 가로막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에 더 키스가 있었는데 그게 처음 슈퍼 출발할 때 이거보다 조금만 더 얇게 맞았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키스 한번 위험했었어요. 자, 김영원 선수 이제 쫓아가야죠. 또 쫓아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사실 예, 접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4세트. 자, 이거 비껴치기인가요? 각도가 짧아지는 걸 주의해야 되고요. 갑니다. 아, 짧아지네요. 위치가 일단 좀 어려웠어요. 예. 출발은 김영원 선수가 좋았습니다만 바로 황득희 선수가 7점을 금방 만들었어요. 네. 자, 김영호 선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황득희 선수의 4세트입니다. 자, 더블 쿠션인가요? 횡단 형태죠? 자, 횡단 형태로. 아, 지금 좀 넘어갔고요. 예. 지금 득점은 실패했고 공이 좀 밀림이 좀 많이 발생됐죠. 속도가 좀 너무 느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조합이었으면 속도만 빨랐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자, 김영호 선수의 선택이 지금 비껴치기인가요? 비껴치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아, 옆돌리기. 옆돌리기가 어려운데요. 타임아웃. 김영원. 네, 지금 옆돌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키스가 내려오지 않게끔 하면서 내공의 각도를 길게 만들려다 보면 내공과 일목적구의 키스도 위험해요. 과감하게 3뱅크 한번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자, 뒤돌려치기로 갑니다. 자, 두께 상당히 예민합니다. 붙어있는 빨간 공 처리하면서 돌려놓습니다. 아, 잘 쳤네. 정확합니다. 날아오던 공개치였습니다만 잘 처리했군요. 아, 정말 예민한 두께였는데 잘 쳤습니다. 자, 얇은 두께와 적은 회전 진짜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예.
떨리는 조합이고. 아 근데 너무 잘 쳤습니다. 확실히 레벨을 보여줍니다 김영원 선수. 아마 매 시즌마다 김영원 선수의 활약은 저희가 뭐 상상하는 거 이상일 것 같군요. 네, 얇게 지그재그인가요? 얇게 지그재그죠? 아, 좀 두꺼웠어요. 아, 키스네요. 자, 진공이 저 네, 진공이 저 위쪽으로 빼기 좀 어려웠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속도 있게 좀 진행했어야 됐을 것 같고요. 아직 16살의 김영원 선수. 만 16인 거죠? 그렇죠. 네. 네네. 16년 8개월. 16년 8개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로는 18인 거죠? 18? 네. 자, 되돌아오기. 자, 제니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되돌아오기가 됐습니다. 좋아요. 네, 16년 8개월 그러니까 진짜 어려 보이네요. 스포츠 선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반 나이보다는 아, 이제 몇 년 몇 개월. 그렇군요. 그래야 이제 기록이 되니까. 네. 16년 8개월. 뭐 황득기 선수는 굳이 개월수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김영원 선수는 이야기할 만하죠. 네, 이야기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배치 비껴치기 짧게로 갑니다. 오 아니네요. 피켜치기 짧게가 회전이 이쪽 네. 왼쪽이어서 피켜치기 짧게인 줄 알았는데 세어치기 형태로 약간 디펜스를 노렸던 것 같은데 키스가 나면서 디펜스가 안 됐어요. 팽팽하게 가고 있는 4세트입니다. 좀 두껍게 이제 맞으면서 내공이 좀 느리게 갔거든요. 그러면서 키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앞돌리기 짧게로 갑니다. 아 좋아요. 정확합니다. 차분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침착함도 있고 또 과감성도 있고 실력도 좋고 앞으로 이제 어떤 걸 보여줄지도 궁금하고. 맞아요. 네. 네. 부드럽게 뒤돌리기. 자, 득점 좋고요. 8대 8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뒤돌려치기, 앞돌리기 모두 가능하지만 뒤돌려치기가 좀 더 쉬워 보이고요.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득점. 역전에 성공하는 김영원입니다. 차분하게 쫓아가서 경기를 다시 잡아가고 있는 김영원 선수 역전입니다. 3득점. 자, 근데 다음 배치가 좀 어렵게 섰네요. 단장 형태의 뱅크샷을 노리는 거죠. 뱅크샷 갑니다. 자, 저 대략 센터보다 좀 아래쪽 공간을 노릴 거고요. 무회전으로 속도는 좀 빠른 게 더 유리합니다. 뱅크샷 갑니다. 우와! 멋지게 그려내는 김영원입니다. 아주 멋진 샷이 나왔죠. 이런 게 또 김영원 선수의 실력이고 매력이군요. 네. 어렵지만 정확하게 종단을 이용한 더블 쿠션 뱅크샷. 자, 득점 아주 잘 만들어냈고요. 자, 여기서 이 다음 배치도 뱅크샷이 가능해요. 걸어치기 뱅크샷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정중됩니다. 깨끗하게 두 개의 뱅크샷을 터뜨리는
김영원 13점. 오차가 아, 없습니다. 좋습니다. 깨끗하게 뱅크샷을 터뜨리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2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아요. 옆돌리기를 직접 쳐도 되고 길게 쳐도 되는데 일단은 아 짧게 치는 게 낫겠죠. 직접 치는 것보다. 옆돌리기로 짧게 서서히 접근. 네, 빨간 포지션도 아주 잘해냈고요.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14점에 김영원 선수 하이런 8점. 자, 황득희 선수 역전까지는 만들었습니다만 8점으로 다시 김영원 선수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았습니다. 자, 근데 두께가 예민한 두께예요. 생각보다 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얇은 두께로 두께. 뒤돌리기로 좋습니다. 4세트 끝냈습니다. 아, 하이런 9점, 15-8. 아주 잘 쳤습니다. 마지막 공 역시 상당히 예민한 두께였어요. 네. 편해 보이지만 조금만 두꺼워도 짧아질 수 있는 내 공이 살짝 빗각에 있는 공이었는데 아주 잘 쳤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4세트 역전 세트를 만들어내면서 세트 스코어 2-2 동점을 만드는 김영원입니다. 진짜 퐁당퐁당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만 남아있는데 5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2-2에서 숨막히는 5세트 출발하겠습니다. 특히 선수 초구는 다 성공을 했었고요. 1, 3세트 때 초구를 성공을 했었고 초구 성공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점수를 더 보태지는 못했습니다. 1세트에는 1점 그리고 3세트에는 2점. 마찬가지로 네. 초구 좋고요. 오늘 세 번의 초구는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자, 연속 득점으로 가야 되는 황득희. 동료를 응원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돌리기가 일목적구를 컨트롤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일목적구를 두께를 쓰기도 얇게 치기도 둘 다 불편한데 자 일단 얇게로 갑니다. 옆돌리기로 맞춰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득점. 아, 근데 지금 이 공을 잘 쳐냈는데 다음 배치가 또 별로 좋지 않게 서네요. 이 득점까지 자 초구 이후에 연속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황득희 선수가 5세트를 승리하게 되면 PBA에 와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자 빗겨치기 더블 쿠션인가요? 자 여기서 더블 각도 쿠션. 자 각도 비슷해요. 좋은데요? 좋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황득희 선수가 계속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더블 쿠션은 감탄이 나올 만한 더블 쿠션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끄도름 그 드고름이죠. 네, 드고름. 네. 그 끄도름 현상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준 거고요. 밀고 갑니다. 자 뒤돌려치기 코너 쪽 이번 공도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좋아요. 오, 저 뒤에 공이 보이면 자 걸어치기가 4점. 충분히 괜찮거든요. 네. 심호흡 한번 하고 다음 공 준비합니다. 오 이걸 투뱅크 선택을 뒤에 공이 안 보이나요? 보이는데요? 자 네, 이거를 네, 한번 투뱅크를 예, 뱅크샷을 한번
아, 한번 보기 네, 측정을 보기만, 해봤고요. 네. 네. 한 번만 본 거고. 어, 이거 리버스 갑니다. 갑니다. 자, 지금 공이 들어가지 않네요. 이 화면상에서도 뒤에 공이 좀 넉넉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 실제에서는 안 보이는 걸로 돼 있는 안 보였었나 봐요. 그렇군요. 네. 카메라 앵글에 따라 좀 달라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안 보였었나 봐요. 그러기 때문에 리버스를 갔겠죠. 빨간 공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네, 걸어치기여서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였었나 봐요. 네, 안 보였던 거 같, 안 보였으니까 이렇게 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영원 선수가 추격합니다. 강심장이네요. 네, 강심장이에요. 옆돌리기 성공. 돌리기를 아예 길게 보내놓습니다. 아, 날카롭게 좋아요. 가고 들어갑니다. 네. 살짝 맞고 지나갑니다. 4대2로 좁혀가고 있는 김영원. 자, 자신 있게 보내놨어요. 빠른 속도감으로 맞춰내면서 다음 공격 준비하겠습니다. 자, 걸어치기를 갈까요? 자, 걸어치기를 가는 것 같습니다. 걸어치기는 조금 불편하고요. 걸어치기. 걸어치기 맞춰냈어요. 네, 정확합니다. 뱅크샷 터트리는 김영원 4대4 동점을 만듭니다. 자, 정말 쫄깃쫄깃한 게임으로 갑니다. 이걸 맞춰내는군요. 자, 김영원 선수 너무 잘 쳤습니다. 정확한 두께로 걸어내면서 득점. 자, 그리고 비껴치기가 아주 좋게 서 있어요. 부드럽게 비껴치기 역전. 점수 5대4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네, 다음 배치도 대회전이 나쁘지 않아요. 이 모습이 정말 16살 선수의 모습인지. 앞서 나갔던 황득희 선수는 급해졌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황득희. 그렇죠. 황득희 선수는 진짜 좀 초조할 때가 됐죠 지금. 네. 자, 대회전 내공과 일목적 구간의 키스를 잘 빼고 가야 되고요. 일단은 아예 두껍게로 키스를 내려놨어요. 옆돌리기 대회전. 한 번 더 키스가 있... 키스입니다. 아, 네. 키스를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치가 내공과 일목적 구간의 키스가 좀 얇게 쳐도 위험하고 네. 지금처럼 두껍게 쳐도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약간 키스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아깝네요.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살짝 내밀어봤는데 그 마음 이해갑니다. 네. 뒤돌리기 샷. 자, 이거 길게 길... 위험한데 오, 오 들어갔습니다. 예. 아, 이건 뭐 이거 한 수입니다. 보는 팬들도 그랬습니다만 황득희 선수 본인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좀 길어질 뻔했어요. 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 조마조마했거든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황득희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세트 11점 경기. 오! 어, 지금 불안감이 지금 커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승부처가 좀 갈려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빨간 공 얇은 두께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뒤돌려치기가 길게 나오면서 조금 불안감이 좀 커진 것 같고 긴장감도 확 올라간 것 같아요. 노련하고 베테랑인 황득희 선수도 이렇게 마지막 세트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긴장을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니까요. 지금 앞 돌리기. 자, 여기서 키스는 잘 내려보냈고요. 천천히 득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성공. 좋아요. 근데 보면은 김영훈 선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초콜릿 선수하고 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막 떨려서 막 이렇게 막 긴장해서 이렇게 좀 미스가 나고 이런 느낌은 예. 별로 없고 오히려 득점이 막 되면서 흥분돼서 즐겁고 흥분돼서 미스가 나는 경우를 좀 봤던 것 같거든요. 그때 초콜릿 선수와의 경기가 10대 15, 3대 15, 0대 1로 뒤지다가 15대 2, 15대 13, 11대 9. 맞아요. 와, 이건 뭐 대단한 강심장이었습니다. 네, 진짜 강심장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키스가 위험합니다. 키스! 오, 근데 이거 잘하면? 아, 근데 이 키스가 잘하면? 아, 득점으로 네. 갈 뻔했습니다. 진짜 득점으로 갈 뻔했네요. 키스가 득점을 만들어줄 뻔했네요. 빨간 공 뒤를 맞춰내면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만 흰 공 쪽으로 다가갔었던 김영원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황득희 선수가 승부수를 띄웁니다. 자, 3뱅크예요. 백크샷. 자, 3뱅크 빨간 공 맞았습니다. 안 맞습니다. 아, 약간 짧게 지나가면서 빨간 공의 오른 쪽을 스쳐가지 못합니다. 아, 지금 황득희 선수의 좀 팔에 좀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3뱅크인데도 좀 힘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 좀 아깝네요. 백크샷 성공하지 못하는 황득희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영원 선수의 배치도 쉬운 배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투 쿠션이 코너이고 얇은 두께를 쳤을 때도 키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옆돌리기. 그렇죠. 키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 배치가 실수가 상당히 많은 배치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키스 가장 위험 요소였었군요. 네. 아주 귀여운 표정으로 괜찮다라고 화면을 딱 보니까 자신의 얼굴 딱 보고 괜찮다. 좀 귀여운 표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얼굴이 너무 귀엽습니다. 네, 귀여워요. 당구 치는 모습은 멋있고요. 자, 짧게 각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목적구 진행이 또 중요합니다. 아, 일목적구는 아예 배제시키려고 두껍게 쳤는데 짧게 이러면서 내공합니다. 각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반 이상의 두께를 맞힌 거거든요. 이 두께를 맞히면서 또 밀림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뒤돌리기 짧게 지나갔습니다만 마지막 단쿠션 맞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회전 조절을 한다 치더라도 이 두께에서는 내공의 회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두께거든요. 예. 네, 안약을 넣고 있는데요. 김영원 5세트 타임아웃. 자, 근데 지금 다음 배치 영원 선수의 공 배치도 어렵습니다. 자, 수비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종단 형태를 치거나 세어치기 형태를 쳐야 될 것 같고 확률이 높은 걸로 따지면은 더블 쿠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선택은 더블 쿠션인 것 같아요. 더블 쿠션. 자, 이거 좀 넘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정말 초조한 순간이고요. 네. 6대 5 한 점 차. 자, 이번에는 빨간 공이 보이는데요. 자, 걸어치기가 당연히 뭐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황득희 선수처럼 그 내공 수구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들은 또 이런 공들을 더 잘 쳐요. 수구 컨트롤이 좀 필요해요. 걸어치기 뱅크샷. 자, 여기서 각도 갑니다.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멋진 뱅크샷
역전에 성공하는 황득희.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빨간 공이 또 얄밉게도 붙어버립니다. 7대 6으로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가 되게 중요한데, 걸어치기 형태로 공격을 한번 노려볼지 아니면 수비 형태를 만들어낼지 둘 다 지금 마땅치가 않긴 하거든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자, 걸어치기 형태를 보고 있네요. 역회전 원뱅크 걸어치기를 해서 각도를 길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쉽진 않아요. 네. 지금 역회전으로 걸린다 치더라도 각도가 길게 나오려면 저 원포인트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바운딩으로 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선택은 역회전 걸어치기입니다. 깊게 들어가야 돼요, 생각보다. 아니면 짧게 각도를 아예 만들든지. 네. 이렇게 들어가서는 각도가 쉽지가 않죠. 걸어치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7대 6 한 점 차 앞서가고 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 영원 선수의 공 배치도 어려워 보이지만 비껴치기 대전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키스도 비껴치기 대전을 치지 않고 종단 더블을 쳤는데요.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잘 쳤네요. 놀라운 득점입니다. 자, 비켜치기 대전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그거보다 그냥 종단으로 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이 공을 정말 잘 쳤고, 다만 이 공도 좀 얄밉게 흰 공이 붙었어요. 흰 공 안 붙었으면 또 좋은 공이 또 왔을 텐데. 7대 7 동점. 자,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황득희 선수가. 근데 이건 앞돌리기 짧게가 가능합니다. 자, 이 공도 일목적과 내공의 키스가 있어요. 여기서 키스를 빼고 앞돌리기 갑니다. 아, 근데 지금은 조금 각도가 틀어져 버렸네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도 수비를 어느 정도 해놨죠. 파이팅! 11점 세트, 마지막 5세트에서 7점씩 두 선수들 모두 넉 점씩 남아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비는 잘 되어 있는데 황득희 선수의 해법이 어떤 해법을 갖고 올까요? 길게 세우는 쓰리뱅크가 하나 보이고, 그게 아니면 원뱅크 걸어치기 형태? 뱅크샷 가네요. 네, 원뱅크 걸어치기 형태로 갑니다. 두께가 절묘하게 잘 맞아야 되는데요. 원뱅크! 아, 이 공이 안 맞네요. 빨간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문영원 파이팅! 8강전의 최고의 고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진짜 승부처죠. 오늘 두 선수들 모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트까지 왔습니다. 7대 7. 자, 큐거리가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자세가. 자, 대회전이 일단 충분히 가능은 한데 자세 나오네요. 자, 얇게 깊게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각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회전 짧게 빨간 공이 키스 위험합니다. 내려갔어요. 키스 피하고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앞서 나가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8대 7. 자, 일목적구가 지금 좀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좀 불편했죠 지금. 김영원 선수는 빨리 그 지나가라고 그랬는데 예. 손으로 약간 장풍을 썼네요. 아마 그 기가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껴치기 짧게. 자, 이 공도 자신감 있게 보내줬는데요. 인공 쪽으로 조금 아슬아슬 길어요. 빗 나갔습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8대 7. 이 상황이 정말 어려울 텐데 김영훈 선수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잘 친 듯했지만 각도가 좀 길어져 버려서 김영훈 선수도 아차 했었고요. 자,
나드키 선수의 이 배치도 키스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일목 초과 내공 교체도 만들면서 내공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뒤돌리기. 자, 각도 잘 갑니다. 만들었고요. 정확하게 득점 성공. 다시 동쪽. 지금 정말 단순한 배치처럼 보이지만 일목적구를 조금이라도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서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공이었거든요. 자, 아주 득점 잘 해냈고 자, 다음 배치 떨릴 것 같은데요.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점 경기에서 8점씩 아, 이거 뒤돌려치기를 안 가고 앞돌리기로 합니다. 뒤돌려치기가 나오... 아, 뒤돌려치기로 가는군요. 아, 네, 뒤돌리기입니다. 네. 뒤돌리기 샷 들어가네요. 아, 성공. 좋습니다. 9-8. 두 선수는 너무 긴장했을 것 같은데 해설하는 저희가 너무 재밌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는 사람은 즐겁고 지금 뭐 산체스나 응원하시는 분들도 하나 하나 들어갈 때마다 즐겁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갈지. 자, 빗겨치기 대회전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빗겨치기 대회전. 대회전. 자, 긴 각도 대회전.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거 뒤로 빠지나요?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김영원 화이팅. 아, 참. 일목적구가 가까이인데도 아주 자신있게 쳤거든요. 근데 지금 회전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영원 선수의 공격. 자, 대회전 형태로 공을 보내줄지. 자, 대회전으로 갑니다. 되돌리기 대회전. 짧아지면 안 되는데요. 아, 조금 짧았어요. 핀 나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공이 모입니다. 아, 이제 공이 모인 경우 마무리인데요. 자, 자, 불안불안한 얼굴 표정의 김영원 선수입니다. 저 안쪽에서 나오는 각도는 안 나오고, 네. 자, 되돌아오기 형태. 이 형태를 만들어 줄 거면 바깥쪽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쪽에 나온 되돌아오기로 갑니다. 아, 이게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자, 이게 들어가면은 준결승으로 갑니다. 마무리 기차시 되느냐 되느냐 안 맞았습니다. 아, 야, 이거 맞진 않았습니다. 치게 치. 와, 황득희 선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 황득희 선수의 얼굴 표정입니다. 자, 이게 아, 이게 빨간 공이 맞고 맞아도 네, 빨간 공이 맞고 맞아도 되기 때문에 이걸 친 거네요. 와, 산체스도 실망합니다.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있었군요. 자, 일단 살짝 돌려놓습니다. 옆돌리기 김영원. 자, 일단은 옆돌리기 짧게 들어가고요. 이거 들어가면 9-9예요. 이거 9-9예요. 와, 이 경기가 어떻게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황득희 선수는 그게 들어간 줄 알고 네. 거의 다 이제 들어갔다라고 자신감 있게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9-9까지 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원뱅크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도 가능하고요. 자, 빨간 공을 일목적구라기엔 너무 어려운데 자, 빨간 공 일목적구로 대회전으로 돌리나요? 아니면 역회전 연백크 넣어치기인가요? 자, 넣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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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오! 들어갔어요! 경기 끝! 김영원!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야, 보란 듯이 이게 김영원이다! 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준결승 커리어 하이 기록하게 되는 김명원입니다. 아, 진짜 4강 10대 매치가 되네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원 패색이 짙었습니다만 마지막 뱅크샷
기가 막힌 뱅크샷을 터트리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었습니다. 아, 참 진짜 이런 상황에서 첫 4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그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자, 와, 이게 런칭으로 되돌아오고 들어갑니다. 네, 아, 이 배치 참 잘 쳤고 이 전 배치가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황득희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아쉽겠죠. 네. 근데 각도가 좀 한계가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했는데 어쨌든 그 공이 빠지면서 김영원 선수에게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원 선수가 황득희 선수를 맞이해서 예, 이제 기다려라 내가 간다 멋지게 마무리하는 김영원이었습니다. 참 매경기 매경기가 김영원 선수에게는 하나의 본인의 이제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역사죠 역사. 예. 오늘 진짜 그 역사의 첫 획을 그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은 김영원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결승 경기는 하샤시 선수와 그리고 김영원 선수의 10대 대결로 펼쳐지겠습니다.